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주체 91년 2월 27일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정연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 책임부의장을 접견하시었습니다. 책임부의장은 현지 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배운 감격과 기쁨에 넘쳐 경애하는 장군님께 뜨거운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2월 28일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정연의 축하단과 대표단들을 접견하시었습니다. 석상에서 축하단과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전체 청년 일꾼들과 70만 자일동포들의 탐없는 충성과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려왔습니다.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함흥대국장에서 제1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 종합공연 애국의 꽃을 관람하시었습니다. 청년과 제1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크나큰 사랑의 안품에 하나 육신의 종을 부어주시며 해외격품동이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도록 아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뜻깊은 2월에 머나먼 이역 땅에서 촌의 마음 안껏 찾아온 제1동포들과 함께 계시며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십니다. 기악과 감후, 우리가 드리는 꽃 제1코아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여성독창 가고파, 혼숭이중창 아버지의 심정, 경충무 발아춤, 남성독창 내 마음 팔지 않으리, 혼숭중창 아리랑 연곡, 노래와 무용 더 잘 모시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예술인들은 청년과 제1조선인 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청년을 굳건히 지켜주시었으며 제1동포들의 애국의 삶을 빛내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을 업혀모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격조 높이 노래하는 수련자들. 수련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용성번영과 조국 통일을 위한 애국의 적의 대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제1동포들의 충성의 결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애국 사업에 헌신하려는 동포들의 마음을 담은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1조선인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다 건너 모나먼 이국 땅에서 민족의 문화와 예술을 굳건히 지키고 활짝꽃 피워가고 있는 제1조선인 예술인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었습니다. 청년의 축하단과 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청년과 자일동포들의 자유로운 후보이시고 운명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몸 가까이 만나 뵙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행복을 받아 하는 축하단과 대표단 성원들, 그대 가슴마다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 세차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청년과 자일동포들의 운명을 지켜주시며 대를 이어 세기를 이어 성스러운 애국의 삶을 누려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우리 동포 모두를 크나큰 사랑의 연품에 안아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이날 청년의 축하단과 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었습니다. 청년 조직과 동포들이 내외 반동들의 악랄한 탄압 책동으로 주엄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끄떡없이 조직을 지켜내고 새세기 애국의 적의 대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수 있은 것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해외교 폼동을 승리와 영광의 안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저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안겨주시는 어버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 것인가를 동포들은 가슴 뜨겁게 새겨 안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결한 신념과 주체조선의 해외국민된 긍지에 넘쳐 애국의 한계를 끝까지 걸어갈 맹세 넘치는 만찬회장, 청년의 축하단과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따라 어버이 수령님의 송관 애국의 우산인 청년조직을 굳건히 사수하고 새세기 제1조선인운동을 더욱 평화발전시켜 나아갈 우리같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청년과 제일동포들은 우리의 한 집안 식솔이며 혁명 조언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부어주시고 동포들은 승리의 신심과 용기에 넘쳐 충성의 노래 높이 부르는 이 화법, 우리 조국의 해외교 폼동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로운 어버이시며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청년 애국이었과 제1조선인운동은 영원히 승리와 영광의 안길만을 걸어갈 것입니다.